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비빔밥이랑 그리고 김치찌개? 두루치기이긴 한데 거의 뭐 김치찌개랑 두루치기랑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. 여튼 이렇게 두개 준비했어요. 얘는 3, 4인분 정도 되고 얘는 4인분. 그래서 8인분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웬일로 야채를 먹냐고요? 내 맘. 이게 양념이 항상 좀다 넣으면 짜서 3개하고 반 넣어야겠다. 됐어. 와, 양이 너무 많아서 참기름 가져올게요. 4개니까 많이. 참기름도 다 넣어 그냥. 와, 양봐. 야, 좀 비벼줘라. 김장 아니야. 비빔밥. 원래 오늘 치즈볼 100개 먹으려다가 느끼한 게안 땡겨서. 튀겼어. 와, 진짜 비빔밥 너무 너무 좋아요. 비빔밥 원래 잘안 먹는데 요즘 좀 뭔가 꽂혀요 계속. 아, 상추만 왜 이렇게 딸려? 어우, 안에 고기 짱 많아요. 고기 추가했지롱. 찌개 그냥 두루치기예요, 두루치기. 밥이랑 찌개 위치를 바꾸라고요? 아, 안 되는데. 그럴까? 이거 괜찮네. 훨씬 편하네요. 계란. 역시 비빔밥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. 아, 근데 얘는 무거워서 저번에 양푼처럼 이렇게 들고 먹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. 짠. 뭔가 팽이버섯은 보기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. 먹어도 괜찮네요. 아, 또 불었어, 진짜. 맨날 불어서 먹어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와. 김밥에 당연히 계란 넣었죠. 근데 원래 반숙 넣어야 되는데 완숙이 왔어요. 반숙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데.
아, 역시 두부는 그렇게 맛이 없지? 저 두부 싫어해요. 고기 짱 많아. 세수졌으면은 이런데 탁탁탁탁 소리 계속 나서 안 됩니다. 두부 사라졌. 잠시만요. 김. 하이. 닭도리탕이 아니라 이거 그거예요. 김치찌개, 아 두루치기, 두루치기. 김치 두루치기. 맛있어요. 두루치기라서 그런지 국물이 얼마 없네요. 아, 매워. 뭐가 이렇게 맵지? 아니, 오늘 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? 별일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네요, 별로. 야채 먹어서 그렇다고요? 아니, 그 방송 전부터 그랬는데? 맛있죠. 아니, 맛있는데 왜. 계란 안 넣어서 그렇다고. 계란 세 개나 넣었어요. 원래 오늘 치즈볼 100개 먹고 싶고, 100개 먹으려고 준비하려고 했는데, 치즈볼이 안 땡겨서 아까 이 말 했죠? 했나? 데자뷰? 돼지, 돼지, 목살.
이거 내가 봤을 때 앞다리살 같은데? 아닌가? 아, 목살이겠다. 목살이다, 목살. 근데 비계가 너무 없어요. 벌써 다 먹었어. 비빔밥 얼마 안 남았어. 이거 참치캔 노브랜드 거예요. 신기하죠? 노브랜드에서 참치 있길래 좀 신기해서 샀어요. 그 일단 참치 기름은 꽤 많거든요. 맛있다. 맛있는데요? 역시. 불 바로 끄자. 아, 맛있다. 아, 냉삼 먹고 싶다. 갑자기. 냉삼에다가 비빔면 쓱 먹고 싶다.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비빔밥 참기름 많진 않고 약간 참치기름이 많네요. 낙곱새는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낙곱새 또 먹고 싶다. 오늘 저 어젠가 그 영상 올려야 돼가지고 잠깐 봤는데 제가 제 먹방 보고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적 거의 없거든요. 근데 그건 또 먹고 싶다. 아, 맞다. 비빔밥 먹다 보니까 얘가 있는 걸 깜빡했네? 페이크다. 다 안 밀려. 다 보여. 제가 오늘 일찍 가봐야 되는데다가 찌개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데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